전설의 로빈 훗과 그를 따르는 무리, 노팅엄 주지사와 벌이는 숙명의 대결.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한 민간 설화가 아니었다. Robin Hood definitely existed. 이 악명 높은 무법자와 그의 숙적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란 증거는 과연 정말로 있는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신화 속 인물들의 정체를 밝힌다. 이제 로빈 훗 미스터리 파일이 다시 열린다. 노팅엄셔의 셔우드 숲. 영국 중앙에 위치한 이곳에서 로빈 훗의 전설이 시작됐다. 그 인기를 반영하듯 로빈을 보기 위해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의 몸은 아직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윤색됐고, 이제 그의 본 모습은 전설적 영웅이란 수식어에 묻혀 거의 지워지고 말았다. 사학자들은 기록 속에서 로빈 훗의 진정한 모습을 밝혀줄 만한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레이엄 필립스는 몇 년째 중세 문헌을 연구하고 있다. The legend of Robin Hood probably brought about more books, poems and films and television series than any other character in English history. To try and find a real Robin Hood, then what you've really got to do is to find the earliest reference to Robin Hood, whether it's fictional or in historical records. 로빈 훗의 전설은 중세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문맹자가 많아 이야기는 대부분 노래하는 음유시인에 의해 전파된다. 그것은 숲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사악한 노팅엄의 주지사와 싸우는 무법자 로빈과 리틀 존에 대한 얘기였다. 빈곤과 억압이 횡행하던 시절이라 서민 대중은 로빈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로빈의 업적을 다룬 문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두 편의 시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첫 번째가 로빈 훗과 수도사인데 500년도 넘은 작품이다. 노팅엄 중앙에 위치한 성 마리아 성당에서 자료 조사가 시작된다. 폴린 밀러가 이 성당의 과거를 기록했다. The connection of Robin Hood with St. Mary's Church appears in a 14th century ballad called Robin Hood and the Monk. Robin Hood came into Nottingham on his own and was kneeling in St. Mary's Church when a monk recognized him because Robin and his merry men had robbed him in the forest. 그리고 로빈 훗은 그 다음 스트리트 더 셰리프스 하우스 앤 톨드 힘 웨어 히 워즈 더 셰리프 브롯 히즈 맨 어레스티드 로빈 앤 쓰루 힘 인 더 프리즌 케이브 봇 포츄너틀리 리틀 존 뉴 웨어 히 'd 빈 앤 데이 레스큐드 로빈 앤 디스어피어드 백 인투 더 포레스트 오늘날 성 마리아 성당은 건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로빈 훗 시대엔 셔우드 숲이 도시 경계까지 다다라 있었다.
그곳은 위험한 삼림지대였다. 노상강도와 도둑, 밀렵꾼들이 4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배회했다. 중세의 산적들이 정규군을 상대하기엔 이상적인 장소였다. 바로 이곳에서 로빈과 그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천적인 노팅엄 주지사와 결전을 벌이게 된다. 로빈과 수도사란 시는 무법자들이 숲에서 약탈하던 시대에 로빈이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로빈이 성마리아 성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시의 정확성을 의심케 한다. 이 건물은 시가 쓰여진 후에 완공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 후 기둥 보강 공사를 하던 건축가들이 성마리아 성당 이전 건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There's one spot and one spot only where you can see a piece of the old Norman church. And it's at the base of this pillar here. And here it is. 토대를 놓은 시기는 11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가 쓰이기 전에도 이 자리에 건물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다. 로빈은 정말로 성마리아 성당에서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근처에 로빈의 실체를 말해주는 보다 흥미로운 증거가 있다. 성당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과거 감옥으로 쓰였던 정의 갤러리 박물관이 있다. 이 지하 동굴의 미로는 영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로 손꼽힌다. 갤러리 박물관장 게리 홈스가 찾아낸 감방은 시에서 로빈이 갇혔다고 지칭한 방일 가능성이 높다. Basically, we're in a cave system that is the very sort of lowest part of the Galleries of Justice. The Galleries of Justice used to be the county jail for the Shire of Nottingham. 여기는 일반 죄수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였지만 최근의 조사에 의해 로빈 같은 죄수를 가둬두는 특수 감방이 하나 발견됐다. 소위 우블리에트란 이 감방은 다른 동굴보다 훨씬 깊은 구덩이다. 우블리에는 망각을 뜻하는 불어로 밧줄로 내려진 죄수들에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탈출은 불가능하다. 로빈 훗과 수도사란 작품에 따르면 로빈은 지하 감방으로 던져진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부하들이 던져준 밧줄을 타고 올라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다. 우블리에트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하다. The fact that we've discovered an oubliette recently on our site and the fact that we are a mere 20 yards away from St. Mary's Church,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oubliette we found is quite probably the oubliette that Robin Hood was incarcerated in. 진짜 로빈 훗의 정체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바로 로빈 훗 무용담이다. 이 시에 의하면 로빈에겐 고향이 따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로빈을 노팅엄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는 그가 요크셔에서 노팅엄으로 이주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t the end of the little guest of Robin Hood, we're told that he's been wounded and he's taken to a priory called Kirklees Priory. Little John takes him there in the hope that he'll be cured by the abbess. But she betrays him, and what she does is partly treating his wounds when they used to have bloodletting. She bleeds him to death. Kirklees 수도원은 요크셔에 실제 존재하는 시설이다. 로빈 훗 무용담에 의하면 로빈은 바로 이 건물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창문을 통해 마지막 화살을 쏘았다. 로빈은 리틀 존에게 그 화살이 떨어진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수도원 내에 수수께끼 무덤이 하나 있다. If you look at the inscription, it's got an oldie English type inscription telling us that Robin Hood was buried here. But the problem is this is clearly a stylized way in which 19th century romantics thought that oldie English was written. It's not genuine. It was put there in the 1800s. 묘비의 비문은 위조로 밝혀졌다. 게다가 무덤은 건물에서 600m나 떨어져 있다. 아무리 당대 명궁으로 이름을 날리던 로빈 훗이라더라도 화살이 닿기엔 너무 먼 거리다. 하지만 사학자들이 발견한 그림 한 장은 로빈 훗이 한때 이 땅에 묻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There is evidence that there was a grave there before the current one that was put there in the 1800s. In fact, as early as the 1600s, people make reference to a grave being there. 1665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가짜 무덤이 들어서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On that grave it said, "Here lies Robert Hode." Robin is actually a nickname for somebody called Robert, and Hode, H-O-D-E, is one of the old spellings of Hood. So yes, we do know there was early grave there belonging to a Robin Hood. 요크셔에서 로빈이 사망한 과정을 묘사한 로빈 훗 무용담은 노팅엄과 셔우드 숲에 얽힌 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로빈 훗이 요크셔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헌이 존재한다. 요크셔주는 중세 기록까지 모두 소장하고 있는데 위크필드 지역의 문헌에서 로버트 훗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고대 두루마리에 의하면 로빈 혹은 로버트 훗은 실존 인물이었다. This dates from the year 1309. And here we have two references here to Robert Hood of Wakefield. Now, this is written in medieval Latin, but we have here a translation made by the Yorkshire Archaeological Society, and we can see clearly here the first reference says, Robert Hode drew blood from the wife of Henry Archer. And for this, he was fined 12 pence. So he's already a bit of a villain in 1309. 로버트 호드란 이름은 폭력이나 밀렵 등의 경범죄로 1322년까지 총 20회나 기록에 등장한다. 위크필드의 로버트가 진짜 로빈 훗일 가능성은 크지만 그를 전설적 명궁으로 단정하기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위크필드의 로버트는 그토록 무분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추방됐다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전설의 로빈 훗은 영원한 무법자였다. 무기 전문가 마이클 로즈는
무법자 로빈훗의 전설은 1300년대가 아닌 1200년대에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13th century is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we find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is there are outlaw problems emerging in Britain. There's even a statute in the late 1260s which is saying that forests have got to be cut back more than 200 yards from the road going into a market town. Now, a market town is obviously somewhere where people are coming and going with money. Prime ambush territory for a brigand. 1200년대 영국은 이른바 남작 전쟁으로 알려진 내전으로 인해 격동의 시기를 앓고 있었다. 협조를 거부하는 궁수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숲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악법과 빈곤한 대중은 도망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때마침 국왕이 서민의 세금까지 인상하자 무법자들은 더더욱 활기를 치게 된다. 이렇게 로빈은 120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이튼 칼리지 도서관에서 발견된 책 한 권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문서 전문가 줄리안 럭스포드가 이 책의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The newest piece of evidence is an inscription in a history book. And it mentions that Robin was a hardened criminal and that he and his accomplices infested Sherwood and other law-abiding regions of England with continuous robberies. It says that he did this sometime between 1294 and 1299. 1200년대에 로빈훗이란 범죄자가 활동한 기록이 있지만 이 문헌은 날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Why it's interesting and useful is that it takes him seriously as an actual historical figure. It's not like the ballads, which are essentially folk tales and which don't bother to try and prove his historical existence. This is a document which says this guy lived at this time and this is what he did at this time. 럭스포드 박사는 이 인물이 원래 로빈훗이 아니라고 믿는다. By the mid-13th century, you get criminals being called a Robin Hood. So it's a sort of nickname being applied to or adopted by criminals. Now, it's extremely unlikely that this name would be just invented out of nothing. There was a criminal called Robin Hood, probably in the early 13th century, who was sufficiently notorious to then pass his name on, as it were, to later criminals. 당시엔 도망자들의 재산까지 몰수도 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주지사가 돈을 거둬들여 국왕에게 상납했다. 이런 금전거래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무법자 로빈이 1200년대 초에 요크셔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면 여기에 이름이 올랐을 것이다. 기록보관 전문가 데이비드 크룩 박사가 그의 이름을 찾아냈다. The Yorkshire account, 1226, mentions a man called Robert Hood, who is a fugitive from justice, and his chattels, that is the movable goods he left behind when he fled, are accounted for by the sheriff. So that's why they appear in this account. 라틴어 속기로 적혀 있지만 영국 최고 무법자 이름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In 1227, something very strange happens. The name Robert Hood, which appears in the original entry, appears again, but it's in a different form. It's changed by the clerk who wrote the roll to Hobby Hood. 이것은 악명이 높아지면서 그가 처음으로 얻게 된 별명이었을 것이다. I think the person who wrote the roll had heard some sort of story or legend, growing legend, about a man called Robert Hood. And change the name to Hobby Hood, a sort of pet form. 두루마리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작성됐지만 로빈은 250km 떨어진 요크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악명이 워낙 높아 대부분의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절임에도 불과 1년 만에
그의 이름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I think that this is probably the real Robin Hood. Yes, indeed. 전문가들이 진짜라고 인정한 두 사람의 로빈은 모두 요크셔 출신으로 한 명은 1200년대에 살았던 무법자고 또 한 명은 100년 후에 등장한 웨이크필드의 로버트 후시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전설로 묶어낸 역사적 인물은 따로 있다. 설화 속의 악당. 바로 노팅엄의 주지사다. Who was Sheriff of Nottingham at the time of Robert Hood of Wakefield in the 1320s? Well, it was a man called Henry de Falkenberg. And he was, interestingly, not only Sheriff of Nottingham, but Sheriff of Yorkshire as well. 헨리 드 포컨버그가 요크셔와 노팅엄을 지배했다면 웨이크필드의 로버트에게는 그를 증오할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Henry was something in his younger days of a scoundrel. He was something of a poacher turned gamekeeper. And in fact, the Wakefield roles mention him four times getting into trouble at pretty much the same time as Robert Hood. 작은 마을에서 같은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웨이크필드의 로버트와 헨리라면 필시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I think with Henry de Falkenberg, we have a real good candidate for the Sheriff of Nottingham because he is somebody who could have had great rivalry with the most likely candidate, in my opinion, for Robin Hood. 웨이크필드의 로버트가 노팅엄의 주지사와 사이가 나빴다면 무법자 로버트 훈 역시 현지 주지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의 적은 로덤의 유스터스였다. 그는 요크셔의 주지사였지만 고향 로덤이 노팅엄과 바로 인접해 있다. 유스터스도 요크셔뿐 아니라 노팅엄의 주지사였다. 기록에 등장하는 두 명의 로버트 혹은 로빈 훗. 한 명은 무법자, 한 명은 웨이크필드의 범죄자였지만 둘 다 노팅엄 주지사와 연관을 맺고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미화되긴 했지만 이야기의 요소는 이 역사적 인물들의 사실 기록과 일치한다. 이들의 모험은 이제 끊임없이 진화하는 로빈훗 전설의 일부로 남아 선악의 대결이라는 고전을 만들어내고 있다.